안녕하세요, 잡기입니다. 드디어 이번 여행 마지막 국토 이동이네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출발해서 발리까지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 터미널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일단은 버스 터미널. 자, 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고요. 온라인으로 버스 티켓은 미리 예매를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카운터 가서 실물 티켓으로 바꿔야 되는지 물어본 다음에 대기를 하다가 타면 될 것 같네요. 어디야? 직원이네. 아, 여기야? 아, 여기구나. 이동하고. 양갈띠? 어, 양갈띠? 대기. 이 티켓을 보여주니까 이런 티켓을 주시면 날짜 써져 있고 얘는 뭐 이름이랑 이런 거 써져 있고 안내를 해주는 그런 축하합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거야? 아, 그 다음에 여기로 오는 거구나. 네, QR코드 찍고 들어가는 거구나. 게 t closer. Thank you. 나오면 이런 느낌. 아, 기도 소리. 야, 40분인데 이제야 출발하네. 이런 느낌. 아. berapa? Masa nomor berapa? 5 D. Internship in Bali in Bandara. 아, 아. In Bandara Ngurah Rai. 55분 지연. 완전 시끄러. 아, 이제 타는지 먹을 것 하면 되는 것 같아. 공기 넣은 것 같아. 아, 이게 바람이 빠지는 것 같아. 잘했어.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저걸로 뭐가 준대. 여기 가면 식당인가? 그냥 잠깐 쉬는 줄 알았는데 점심을 주네. 어, 뷔페식인가 봐. 무슨 거야? 반찬이랑 이런 게. 여기는 딱 하나만 먹을 수 있어. 밥 먹을 거 뭔가 이런 느낌? 매점도 있네. 담배도 팔고. 이렇게 돼. 아, 여기 뒤에도 화장실이 있긴 하더라고. 출발을 하네. 갑자기 먹을 거를 나눠주지. 원래 주는 건가 봐. 완전히 없어졌구나. 기름 넣고 가놨다. 터미널이 큰 데여서 그런지 먹을 거 파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셔. 이걸 주면서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대. 12시 반인데 시간에 바로 지연된 거. 아, 이거 메뉴가 좀 더 푸짐한 것 같아. 이렇게 탔는데 이번에는 3개까지 되네. 물이 있어. 물이랑 커피가 있긴 해. 화장실이 붙어 있어, 버스. 씻을 수는 없고, 변기 하나만 이렇게 있네.
다시 출발을 하네. 여기서 출발했고 여기까지 왔어요. 알리가 여기고 한 절반 조금 넘게 온 것 같아요. 또 다시 어딘가에 도착해. 여기서 또 밥을 먹나. 저녁 먹고 버스 탔을 때가 1시였는데 4시간 만에 또 밥을 먹어. 자리구만. 고양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데? 아, 내 고양이. 아, 무릎을 구부려서 자서 그런지 무릎이 너무 아프다. 아. 짐은 이런 곳에서. 나 삼각은 다우. 거기랑. 지금 발리에 있어. 발리다. 감사합니다. 비슷비슷한. 점도 있고 꽤 크네. 깔끔하고 좋네. 다시 출발하네. 아, 여기서부터는 조금 늦어지긴 하겠다. 속도가 안 나가지고 천천히 가네. 여기서 아마 배를 타지 않을까. 앉아도 되는구나. 앉는 것도 있고 이런 느낌. 야, 조그만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 아, 자카르타 있다가 여기 오니까 경치가 확 달라졌네. 아, 몰랐는데 발리하고 자카르타하고 시차가 있구나. 1시간 빠르다고 나왔는데 아까 9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10시 50분. 아. 이런 데서 내려주네. 아, 이게 제가 타고 온 버스고 도착을 했네요. 발리. 원래 10시 도착해야 되는데 5시간 늦게 왔어. 이제 내 바이크를 불러가지고 숙소까지 가면 될 것 같아. 바이크도 싫어하네. 수선한 분위기이긴 하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숙소까지가 바이크로 한 30분 거리라고 나오더라고요. 걸어서는 많이 멀어서 그래 바이크를 불러가지고 타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여기 터미널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이런 느낌이 나는 곳에서 내려요. 얘가 계속 제가 탔던 버스고 내리자마자 청소하고 있네. 아마 여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거 아마 바로 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 hello. Him? Yes. 야, 왔다. 여기네. 아, 아래는 카페 그런 건가 봐. 가방은 놓을 데가 없네. 내려놨는데. 아쉬운 게 2층 침대네요. 1층에서 좋았을 텐데. 2층이야. 그래도 깔끔하긴 하다. 에어컨도 틀어져 있고. 올라오면 이런 느낌. 목걸이도 주네. 여우. 문 같은 거 있고. 책상인 것 같은데 책상이랑. 콘센트 있고. 불. 그것도 빌수 있고. 어? 야, 베개 두 개 주네. 베개 두 개에다. 타월도 주네. 라운지.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것도 같긴 한데 여기 소파도 있고 TV도 있고 책상. 여기 앉아서 작업하면 딱이다. 아마 커피도 있는 것 같은데 커피 있는 것 같아.
방수기도 있고. 고맙습니다. 나오면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관광지 느낌의 그런 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호스텔 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가 호스텔. 건물이 꽤 높아. 6층, 한 4, 5층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무사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출발해서 발리까지 버스로 이동을 한번 해봤고요. 어쩌다 보니까 원래는 21시간 걸린다 그랬는데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25시간 걸려가지고 도착을 했고요. 타보니까 슬리핑 버스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던 것 같네요. 내부도 깔끔했고 의자도 튼튼하고, 의자를 이렇게 좀 받침 젖힐 수도 있고, 의자 밑에 발 받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갈 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발은 잘 잡고, 그리고 밥도 하여간 한 두 끼 정도 줄까 싶었는데 밥을 세 끼나 주더라고. 밥 맛도 나쁘지 않았어. 첫 번째랑 세 번째는 고기를 하나만 선택하셔서 고기가 좀 부족하긴 했는데, 두 번째 갔던 그 저녁 먹은 데는 고기를 세 개까지 집어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뷔페식인데 버스가 지연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아침을 5시에 먹고 3시에 터미널 도착할 때까지 밥을 안 주니까 막판에 좀 배고프긴 하더라고요. 나름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 발리까지가 마지막 육로 이동인데, 9월 달에 출발해서 뭐 중간에 막 호치민이나 방콕에서 한 달씩 쉬어서 3개월 걸린 거긴 한데 어찌어찌 여기까지 왔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 발리에서는 또 일주일 정도 쉴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쉬면서 둘러보던가 해야겠네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